여러분들 이게 뭔줄 아십니까?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 오라는 뭐 활용이 될수 있다. 김민우 씨, 네. 너 고대생이잖아. 맞습니다. 무슨 오형제라고요? 독수리를 좋아하시는 고대생 김민우 씨. 우사인 볼! 우사인 볼!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트위치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맛장 토론 어느덧 20회차를 맡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시즌2 멤버로 지금까지 이제 올 수가 있었습니다. 20회 주제는 오우야 중 가장 핵심적인 모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지성 혀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실 두 얼간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오우는 이제 제가 맡게 되었고요. 우를 맡으신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우르곶 이준용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쌍발총 우르곶 이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를 맡은 농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미키광수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네, 감량 40kg 성공한 고려대학교 미키광수 김영준입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제시를 하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네, 화면에 공개를 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연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길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우야 중에 어떤 모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2년을 뜨겁게 달궜던,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합쳐주었던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오필승 코리아. 여러분들, 우나 야 따위의 모음과 비견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근원, 근본, 오, 모음을 꼭좀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우 씨? 예. 김민호로 개명 안 하시나요? 김민호요? 네, 김민호 김민호. 말씀이십니까? 우를 예. 싫어한다고 하셔도 일단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 한번 드려. 좋습니다. 본인도 이진용입니까? 김양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개명에 실패하신 이진용 씨,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2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2번 화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효! 초록희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우는 행운을 뜻하는 감탄사예요. 예. 우리가 어떤 기분 좋은 상황, 어떤 좀 비싼 아이템을 루트했다. 그러면 우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운을 상징하는 어떤 의성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박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진용 씨. 네. 그 밑에 개또라고도 나오는데 저 부분은 네. 오도 럭키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럭키다! 초라는 부분도 이 초사이언의 그 앞에 붙은 접두사로서 긍정적인 의미의 강조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은 왜 개무실처하죠? 그렇죠, 저두 옆에 분께 여쭙고 싶은 분께 하나 있어요. 예. 오우야 중에 가장 최고인 모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한국어 얘기하는데 일본 자료 가지고 온 거, 정말 국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열이 받네요. 네, 이상입니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처음에 또 월드컵 자료 또 보여드렸으니까 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또 김영준 씨가 한 네, 말씀 일본 부탁. 자료 주시죠. 네, 좀 우효! 말투. 일본 자료 가져온 이진용 씨한테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씨 1번 자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그르칠 옵니다. 아, 이 오자, 김민우의 오수는 숫자 5가 아니라 사실 그르친 거예요. 이를 그르쳤을 때 우리는 잘못됐다. 그르칠 오자라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근심 웃자입니다. 그냥 우는 근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밤 야자. 우리 밤 너무 좋아하죠. 역사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History made at night. 밤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출산율 해결을 밤에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야식과 야근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야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영양학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많이 처먹는 게 문제입니다. 야식에는 죄가 없고요. 야근은 돈더 주니까 괜찮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 제시를 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강사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신 김영준 씨가
야민정음을 옹호한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과연 그 미래에 학생들에게 좋은 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김영준 씨,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전 듣고 싶습니다. 왜 야민정음을 옹호하죠? 아,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반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씨의 내적 모순 알아보도록 하죠. 4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씨의 4번 자료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야민정음을 사랑하는 건 김민우 씨가 아니었습니까? 야를 배척한다는 건, 즉 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후를 주창하시는 이유는 그 꼰대가 되어서 이를 그르쳤기 때문인가요? 그르칠 오 씨? 그르친 오수생? 수능망한 그르친 오수생? 상입니다. 좀 민민민 오고요. 과거보다는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20회에서는 지난 2화 자료보다는 미래를 설계할 만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적 모순. 네, 이지용 씨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7번 부탁합니다. 7번. 참고자료 7번. 네, 일단 화면에는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민우가 이제 이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나가서 뭐를 했죠? 1등 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승이죠, 우승. 우승을 하셨어요. 우승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대회를. 그죠? 여러분, 잔학대를 왜 나갔습니까? 설마 뭐, 스트리머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 행사의 의의를 모르신 건데, 저는 그롤 도네이션 컵, 이 도네이션을 위해서, 아, 도네이션을 예, 위해서? 연말에 우승을 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우승을 해야? 아닙니다. 우승을 하지 않아도 이 도네이션은 가능하도록 이벤트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좀 김민우 아닥하실 씨? 수 있습니까?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도네이션은 대회를 해서 받은 상금을 기부하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네가 도네이션을 쳐먹는 대회인가요? 따로 그 이벤트 매치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 아, 기부를 하는 대회는 아닌 거네요. 일단 도네이션을 탐욕스럽게 네가 다 먹겠다. 코 묻은 돈 다, 아, 코도 묻었네요, 심지어. 아유, 코 묻은 돈까지 먹겠다. 그런 거였군요. 시청자들의 돈은 이제 알겠습니다. 코 묻은 돈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만 야유를 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자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화면에 공개가 됐고요. 이 책의 이름이 이제 보수 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인데 이진용 씨? 네. 이 조건이 뭐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조건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보수 우파인데? 아무래도 토론을 잘해야겠죠? 네. 네, 토론을 열심히 하고 일단 있습니다.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우 씨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이 보수이지 않습니까? 우파죠? 그렇죠? 그럼 저희를 지금 뭐라고 하는 본인은 여당인 거네요? 그렇기보다는 김영준 씨의 네, 말씀하십시오. 그거 잘 모르겠고 본인이 그 제1야당 대선 후보 지지자 맞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우는 애초에 그 비하적인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우라는 그 모음이 주는 이 속성 자체가 상대방을 이제 놀리고 희화시키고 조롱하고 이런 이제 의미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야유하고. 뭐 그렇죠. 그 이진용 씨의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저희가 이그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라는 단어 이래도 계속 사용할 겁니까? 참고자료 9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그뭐 자꾸 9번. 자료로 반박을 해요? 좋은 저는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는 요즘에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상향 그래프죠? 우상향 그래프. 이래도 우상향, 우가 안 좋다는 말을 꺼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는 진짜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우상향은 다들 이제 전 국민이 원하게 됐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진용 씨? 네. 본인 우삼겹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우삼겹? 닥치시고요. 이진용 씨? 네. 그래프가 우상향 하는 게 좋습니까? 위로 직선 쭉 뻗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수직 상승이 뭐 좋겠죠, 당연히. 수직 상승이 좋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또 다른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2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료 화면에 일단은 네, 공개가 됐습니다. 아, 보십시오. 이 O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욕의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언어 생활을 야기하는 그런 모음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저 건방진 자세, 건방진 표정, 저 하찮고 짜증나는 손가락 좀 보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저런 모음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저게 사실은 그 산을 나타내거든요. 저 오가 사실은 그 욕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어로서 이 드넓은 산과 그 자연의 정취를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수 씨가 참 저렇게 지식으로 어떻게 국어를 가르친 사람이 될까 하는 오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쉬운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수용 씨 그 네, 참고자료 6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자료 6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민호 씨는 이제 우결 콘텐츠로 조회수를 달달하게 뽑아 드셨으면서 어째서 우를 부정하시는지. 저 영상은 이제 연고TV에 올라간 영상이고 제가 조회수를 빨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저도 조회수를 빨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참 아쉬운 결과물이었고요. 김영준 씨도 한번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씨 3번 자료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에는 공개가 되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눈, 물과 우, 울 이 음성 모음의 특징을 좀 보십시오. 이 음침하고 슬픈 모음이에요. 사실 우는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감정이다 이 말입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병원 가야죠. 눈물 흘리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이 우울한 이 모음 좀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모음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나면 우리가 이야 하고 신나하지 누가 우우 하고 신나합니까? 우는 없어져야 되는 모음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슬픔만을 표현한다기에는 좀 너무 편협한 시각 아닌가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우라고 안 하죠? 울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자료제 씨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의 긍정적인 의미를 다들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그 악당들이 닥쳤을 때 이 악당들을 이제 소탕하기 위한 이 독수리 오형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 오라는 모음 활용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두 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 너 고대생이잖아. 네, 저는 샤대생이 아니라 고대생 맞습니다. 너 고대생이잖아. 맞습니다. 무슨 오형제라고요? 알겠습니다. 오파스 에타 연구 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를 좋아하시는 고대생 김민우 씨 참고자료 8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자료 8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사인 볼! 우사인 볼! 우사인 볼트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뻑기네요. 우사인 볼트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뻑긴 하세요. 우사인 볼트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제일 빠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이진용 씨? 네? 사진에 있는 볼트는 뭔데요? 이진용 씨가 성하고 이름을 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 개인기는 우사인 볼트라는 거? 우사인 볼트 개인기는 준비해왔지만 다소 아쉬운 지식이 좀 엿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참고자료 5번 부탁드립니다. 5번. 네, 참고자료 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광고죠. 트위치 틀 때마다, 유튜브를 킬 때마다 야야야야야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뻔했어요. 실제로 트위치를 시청하는데 거의 한 10분, 다시 보기 보는데 10분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야는 고통을 주는 어떤 모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진용 씨. 네. 우리 야 놀자. 가서 우리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디 펜션 같은 데를 잡아서 재밌게 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야 놀자에 우는 없네요. 우가 음성 모험이라고 그런지 행복함을 위한, 여가를 위한 상품에는 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이지용. 우마이. 네. 또 일본어?
김영준 씨, 이제 좀 자료 제시 다시 해주시죠. 이지용 씨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8번 자료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번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꾸 되도 않는 일본어 가져오면서 우기지 마시고요. 네, 우기지 마십시오. 추합니다. 우기면 추해요. 네, 자료 제시해 주시죠, 김민우 씨. 네, 저는 그 자료가 한 개 남아서 마지막 자료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육군 훈련소 훈련 일정이고요. 5주예요. 그 요 훈련 일정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근간이 되는 이제 군복무의 근간이 되는 5주 훈련 주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영준 씨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5주입니다. 이 5라는 모음은 따라서 김영준 씨의 그 미래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모음이다. 그래서 전 핵심적인 모음이라고 마지막까지 좀 설파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네, 이진용 씨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용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우에 어떤 전투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번 부탁드립니다. 10번. 네, 이진용 씨 10번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10번 자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치아 이쪽입니다. 카무이, 츠쿠요미, 아마테라스 여러분들 맞으면 꼼짝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뭔데 10번가? 일단 알겠습니다. 아, 김영준 씨도 좀 마지막 자료 제시하고 우치아 무시? 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기 앞서서 우치아 일족 사스케 빼고 다 뒤졌어요. 말살 당했습니다. 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말살을 당한 거고요. 5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와 우를 한 번에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5번 자료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코비드, 오미크론, 우한 폐렴, 우리 일상을 뺏어간 이 녀석들 어떻게 할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돌려내세요 오우 씨. 두 분이서 어떻게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그 20회인만큼 상당히 좀 경황된 여러분들 토론을 좀 보여드린 것 같고 그만큼 좀 맞짱 토론에 대한 여러분들 열정이 정말 뜨거웠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제 선정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부터는 좀 더 정갈하게 여러분들 좀 토론다운 토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지성 토론의 정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론은 돈이 우마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